그 인이어팩이 다른 게 있을까요? 한 번에 이게 끊기는데. 어, 밖에 들리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시작할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이어의 제 목소리를 많이 올려주세요. 준비됐어요? 네!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더 길게 하겠습니다. 아! 혹시 보여야지? 네! 첫 곡부터 노래 같이 불러줄 거예요? 네! 오늘 노래 잘해요? 네! 혹시 씨 노래도 많이 알아요? 목소리 크게 불러줄 거예요? 네! 첫 곡 가볼까요? 네!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콤한 색깔이
저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네! 기분이 좋으세요? 네! 멋진 말들은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잠시 인사나 할까요? 다 보여요, 저는 여러분. 팬들도 다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네, 첫 곡, 그라데이션 들려드렸습니다. 좋았나요, 여러분? 아, 그냥 오늘 계속 노래를 여러분 같이 불러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다음 곡에서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나요? 네! 그래요? 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희진 씨 노래 많이 안다 그랬죠, 여러분? 네! 다음 곡도 당연히 아시겠죠?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네, 사랑 은하사방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제가 부탁드린 대로 목소리가 진짜 더 커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인이어가 연결이 그 무선 연결이 좀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네. 안테나를 좀 가까이 두시거나. 요. 네, 아. 네, 아. 여러분. 다음 곡이 방금 사실 은하사방도 여러분이 목소리 엄청 크게 해줘서 사실 완벽했는데 다음 곡이 사실 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혼자 할 수 없는 노래라서. 근데 오늘 제가 혼자 불러야 돼서 이거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목소리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연습해볼까요? 아, 여러분 믿지만 1, 2, 3, 4, 5, 6, 7, 8 제가 10cm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1, 2, 3, 4 중에 10이 제일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감이 너무 좋아서 자꾸 멜로디를 지키는데 이 1, 2, 3, 4 할 때는 멜로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소리로, 10에서 소리로 질러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방금 목소리도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네! 해볼까요? 기분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기분 같이 더 좋아져 볼까요? 네! 다음 곡! 1, 2, 3, 4, 5, 6, 7, 8
10cm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빅나티는 한순간도 생각이 안 났고요. 다음에 광운대 오면 빅나티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잠깐만. 저 광운대 언제 오고 안 온지 기억하시는 분? 저 엄청 오래됐죠? 왜 나를 이제야 불렀지? 내가 분명 광운대를 왔었는데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진짜 오랜만에 온 거예요. 앞으로 자주 불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곡도 도와주실래요, 여러분? 네! 다음 곡의 제목은 부동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부동의 첫사랑이라는 이 제목, 이 가사가 노래 한 세 번 정도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이 해주실래요? 저 대신? 저 그거 빠질게요. 그때 잠깐 쉬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플래시를 계속 켜고 있으면 배터리 닳아서 정작 중요할 때 저를 못 찍어요. 아, 나를 찍는다는 생각은 약간 오만한 생각이었나? 아, 본인을 찍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중요할 때 배터리 다 나가고 어떻게 해요? 끄셔도 돼요. 나중에 발라드 할 때 켜주세요. 전혀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남편이 기다리지 않아 예상 가능한 엔딩 만남은 로맨스도 뭐도 아닌 나의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 해주면 돼요. 바로 가볼까요? 네! 부동의 첫사랑 잠깐만. 여러분이 너무 단합이 잘 되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노래 음원 들어보시면 맨 처음에 그 외에 촬영 현장 그거 아세요? 슬레이트? 네! 조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러면은 탁! 그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슬레이트 갖고 왔으면 제가 쳤을 텐데 안 갖고 와서 여러분이 박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곡 제목을 소개하고 하나 둘 셋 이러면 박수를 한번 딱 쳐주시면 돼요. 맞춰서. 여러분은 뭐든 너무 잘하니까 한 번에 될 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 다음 곡 부동의 첫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간에 아니 왜 본인이 잘한 건 좋은데 왜 자기들끼리 감탄해요? 티나게 자, 감탄 없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게요. 스탠딩 분들도 다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을 서든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친구 사이라거나 이런 없는 역할 뿐 할 수 없는 멋진 연기
바보 같은 당신은 내 눈에도 없었던 고백을 해버렸지. 대답이 없는 첫사랑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요. 근데 사실 부동의 첫사랑은 살짝 쉬어가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곡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또 제가 해나가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목소리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그건 제가 기대해보는 걸로 하고 그냥 소리 질러달라고 부탁드리면 질러주시나요? 기분은 어때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제 말대로? 다음 곡에서 좀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 곡! 곧 돌아가리 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남도 공연 하수는 나도 관객은 광운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광운대 오랜만에 왔고 뭔가 준비가 좀 오래 걸려서 좀 늦게 시작했고 원래 여러분 다른 학교는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같은데 하지 마세요. 우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또 같이 불러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쓰담쓰담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부를 소리에 많아서 좋죠. 다음 곡도 알죠 여러분?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려고 사실 머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가볼까요? 쓰담쓰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올라오자마자 바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 제가 준비해온 곳에서 심지어 가운데 너무 예뻐서 신경을 더 해버렸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cm가 무대에서 마지막 곡이라고 하고 그게 마지막 곡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정보를 살짝 알려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제 이 무대에서 특히 광우대학교 학생들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 곡이라는 말을 자꾸 입에서 떼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힘든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스페시 노래 중에서 제일 슬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지금 기분 좋은 노래만 들려드렸죠? 김장렬 유재! 인생도 정말 이러면 참 좋으련만. 하지만 슬픈 일도 기분 안 좋은 일도 가끔 있죠. 스페시 노래도 그런 노래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발라드도 잘 부르세요? 발라드도 많이 들어요? 네! 그럼 다음 곡도 잘 불러주시겠네요? 제가 여러분께 아예 마이크를 드릴게요. 1절 후렴을. 여러분들 메인 부분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잘하니까. 저 10cm였고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광우대에 왔지만 네. 이제 자주 볼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다. 저 10cm였고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낳고 별볼 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
따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네, 감사합니다. 앵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앵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네, 요즘에 저희 쓰담쓰담 한적 꽤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즉흥적인 선곡에도, 네. 완벽한 연주를 보여준 저희 멤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축제를 준비하신 네. 초등학생의 및 제작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감독님들, 이 무대 만들어주신 분들, 소리 내주시는 분들 다 여러분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 비 오는 게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날씨를 보면서 아 광운대 오랜만인데 망했네 했어요.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 같아도 공연 안 보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반에 반밖에 없을 줄 알고 아 근데 이제 비가 그쳐서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죠. 그 전부터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께 제일 감사하니까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여러분. 하다가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보시는 무대 화면이 제 뒤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제가 오늘 원래 가사를 준비해 왔거든요 다. 왜냐면 여러분 사실 가사 안 띄워드려도 다 잘 불러주셔서 사실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더 힘있게 진짜 불러주시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광운대 왔고 해서 제가 봄축제 때 하던 건데 다시 오늘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쫓아가려고. 그래서 유독 여러분이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목소리가 크고 노래 잘하길래 와 진짜 가사 진짜 띄우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다가 스토커 부부가 뒤에 보고 알았어요. 없네? 네. 아예 안 나왔어요 가사가? 막 가려서 안... 와 여러분 짱이다 그러네. 그래서 다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자랑이기도 하고 감사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또 해볼까요? 약간 방금 그걸 안 해서 착하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해버리네요. 그래서 마지막 곡을 할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전까지 뭐 할 거냐면, 제가 오늘 하고 싶지만 못했을 예정이었던 곡들을 짧게라도 다 매듭으로 이어서 실축할 거니까, 여러분 다시 불러주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포장에 때를 맛있게 내리던 일집 앞에 매일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또 매일 밤 예뻐 날 재워 죽여버린 널 태워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가는 너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때 안 닿을 때 떠나는 네 모습이 왜인지 행복해 보여 너라도 행복해줘 Come on! Yeah.
나왔고 여러분 오늘 빅나티 신곡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할 줄을 몰라요. 제가 음악을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잘하네. 집에 가지 마요. 아메리카노. 강인재 분께 박수 한번 주시면. 강인재 축제 오랜만이어서 긴장했다가. 아 이거 지금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엄청까지 1차만 할게요 제가. 다음 곡 뭘까요? 모르시겠죠 여러분? 불러주세요. 아시죠? 쓰잘데없는 나를 잊어버리질 않았으니까 멀쩡한 나의 모든 게 엉망이 됐지. 내가 없는 나를 이제야 모든 게 다 완벽해. 내가
많이 나와서 밀렸어요, 샌리스트에서. 그래서 요즘에 못하는데, 이 노래도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 너는 나와 내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먼저 깜빡인 사람 그 사람 잊었으니까 마실 것 좀 가져와 새로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세상에 전부인 거라면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슬픈 말장난을 통해 부려봐 가 어느새 잠든 너의 얼굴이 뚫어져라 괜히 감동하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또 같이 불러주세요. 하지만 미안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안내고 걸렸었어 그 사랑을 나나나나나 고백이었는데 되게 진짜 대학 축제 같았다 정말로. 아,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음 축제 마지막 곡이에요. 아쉽지만 네. 최대한 빨리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오늘 저 봤던 분 그대로 다 오셔야 돼요. 네. 저한테 오늘 기억이 난다면 오늘 공연 보고 기분이 어땠는지 나 찍은 거 다 나한테 DM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다 볼게요, 여러분. 전 스탠치였고, 마지막 곡은 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에 너만 보면 미친 것 같은 그 맘에 누가 있어 왜 힘들었어요 네 곁에 다른 너무 보기 힘들어
사랑.